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연의의 구선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네 책방 코너에서 지금 처음 인사드리는데 네. 앞으로 이제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네, 써주실까요? 네. 예. 3주에 한 번씩 이제 만나 뵙게 되거든요. 주로 이 책방 연의는 어떤 책들을 다루는 독립서점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독립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문, 사회, 예술, 문학 다양한 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립출판물도 일부 다루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 도시에서 개인으로 조금 더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읽고 쓰고 또다시 책에 관한 책들을 좀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첫날인데 네. 어떤 책을 갖고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또 9월 1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가을이 시작된 기분인데요. 하늘도 오늘 오다 보니까 완전 가을이더라고요. 파랗죠. 네. 그래서 가을에 읽으면 좋을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문자 시인의 첫 산문집인 사랑은 왜 밖에 서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예. 최문자 시인은 1982년 등단을 했고요. 시집으로 귀한의 슬픈 말 있네, 사과 사이사이새, 파의 목소리, 우리가 훔친 것들이 만발한다 등이 있고 시선집 닫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등단하신 지 40년 정도 됐는데 산문집으로서는 첫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시인의 시 세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 슬픔, 회복, 기억이란 단어랑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야. 네, 그리고 그 시인이 자기 응시로 이루어진 시 세계의 근원 혹은 시의 뒷이야기, 시인의 사사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산문집입니다. 표지도 상당히 그 예술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네. 표지네요. 네. 주황색에다 안에 밑에는 또 그림이 여성의 네.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네. 시집은 좀 읽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많으세요. 네. 그래도 어쨌든 최근 시인들의 산문집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에세이집 산문집과는 시인들의 산문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실 저도 시를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래서 시인을 만나면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 그쵸.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저뿐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시인들 참 힘드시겠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사랑을 위한 되풀이, 희지의 세계 등을 쓴 황인찬 시인을 책방에서 만났는데요. 예. 황인찬 시인이 시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이나 변명하는 것까지가 시인의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이 거기까지 있다. 네. 그리고 저도 시인들의 산문집을 무척 좋아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시인들의 산문집을 보면은 그 응축된 시어가 산문의 문장으로 들어와서 되게 글이 밀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산문을 통해서 시로 건너갈 수 있겠다. 나도 한번 시집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시인의 시집 읽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먼저 그 시인의 산문집을 찾아 읽어보시고 시집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축된 시어가 아무래도 이 산문 속에도 녹아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저도 우연히 지금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네. 창밖은 4월에서 5월로 건너가고 있다. 꽃철이다. 네. 네. 이렇게 딱 단문으로 딱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네. 역시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목도 사실 네. 사랑은 왜 밖에 서 있을까 이런 네. 표현들 자체가 참 시인이 아니라면 이런 제목을 떠올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럼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답을 했네요? 갑자기 그 답은 안 들은 느낌이 드는데. 아, 네. 황인찬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 된다. 우리가 전시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볼 때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그림, 좋은 영화를 발견하는 게 그 기쁨만으로도 좋지 않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만 본인에게 좋은 시와 나쁜 시는 있을 것 같다라고
라고도 아,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네, 독자 입장에서요. 네, 좋은 시와 나쁜 시는 네. 있을 것 같다. 네. 자, 사랑은 그러면 왜 밖에 서 있을까? 이제 목차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뭐 불행, 사랑, 비밀, 슬픔, 아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시인이 살아오면서 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또 여러 번 큰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책은 사랑과 사랑 이후의 것들,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의 흉터와 뭐 죽음, 회복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고요. 네. 이 책은 산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시인의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도 모른 채 그 위에 너무나 많은 못을 박아왔던 자신을 말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드디어 그 못을 뜯고 문을 열고 이 산문집을 통해서 세상을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사랑의 어떤 우리가 사랑의 좋은 점만 맨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그 밖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한번 네. 샅샅이 네. 예,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좀 더 들어가서 볼까요? 네. 그런 문장들이 혹시 있는지. 책 속 문장 중에 이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잠깐 소개를 해보면 꽃들은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공허한 내 등뼈를 구경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곳에 꽃이 없어졌을까? 언제부터 이곳에 이처럼 딱딱하고 굵은 슬픔 한 줄 그어져 있었을까? 그동안 산맥과 구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꽃잎을 날렸다. 어떤 슬픔인지도 모르는 그걸 멈추려고 거기다 너무나 많은 못을 박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그렇고 책을 보면은 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책은 봄에 출간이 되기는 했는데요. 아. 저는 읽으면서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꽃은 봄에는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하얘지고 네. 하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랑의 그 밖, 그리고 사랑의 아픔, 회복, 슬픔과 같은 것들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네, 가을이 더 낫죠. 네. 네. 자, 어떤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보면 시인은 1943년생으로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예. 전쟁 때 오빠와 단둘이 피란을 가다가 눈앞에서 오빠가 군대에 끌려가고 약 8개월간 부모와 떨어져 정말 소식도 모른 채 거지처럼 살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위해 주던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특히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2014년에 3개월 동안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로 인한 재산 처리 문제 그리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이스피싱으로 당합니다. 그 와중에 시인이 폐암으로 폐를 3분의 1 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도 받게 되고요.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책에는 2013년 다음에 2015년이었으면 좋겠네 라는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이때 내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을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사랑은 왜 밖에 서 있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랑에 본인이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과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때 또 옆에 있었던 네. 그 사람들 네. 그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목차가 지금 쭉 있는데 보니까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네. 네. 이런 제목이 눈에 보이네요. 네. 지금 그 제목은 3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책은 크게 보면은 3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1부는 푸르게 불행은 날개를 단다. 2부는 신은 비밀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그리고 3부가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 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시인의 유명 시에서 가지고 온 제목이에요. 그래서 시선집인 닿고 싶은 곳의 표제시의 문장인데요. 그 시의 한 구절이
이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입니다. 그것이 제목으로 온 거군요. 네. 저도 이 시 무척 좋아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시를 최문 자신의 시인 줄 모르고 시만 먼저 접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필사를 해두었는데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라는 산문집에서 이 문장을 문장과 시에 관해서 약간 그 뒷이야기를 밝히셨어요. 시인이 지리산을 오르면서 쓰러져 죽어 허옇게 뼈만 남은 고사목들을 많이 봤고 그 고사목들을 보면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상해서 하얗게 죽은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상을 하시는군요. 네. 네. 누구나 바라보고 싶은 곳, 쓰러지는 순간까지 닿고 싶은 곳으로 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슬픈 쪽이라는 게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슬픔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슬픔을 동반을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무마다 슬픈 방향과 쓰러진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 사랑도 다르고 슬픔도 다르고 뭐 아픔도 다르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한 대목 뭐 같이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산문집에 실린 문장인데요. 누구나 바라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 거기에 닿고 싶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다. 그러다 가끔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 걸음은 멈춰지고 더는 갈 수 없을 때 닿고 싶은 곳은 슬픈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서도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쪽을 오래 바라본다. 결국은 슬픈 쪽, 그쪽으로 쓰러진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아, 이 마음이 그쪽을 오래 바라본다. 네. 이 표현이 굉장히 남네요. 네. 네.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몸보다 들고. 마음이 먼저. 네. 네.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슬픈 쪽으로 그쪽으로 쓰러진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가 있을까요? 지금 산문집에서도 본인의 시를 시인님의 시를 뭐 전문은 아니지만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네.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시가 닿고 싶은 곳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요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닿고 싶은 곳. 나무는 죽을 때 슬픈 쪽으로 쓰러진다. 늘 비어서 슬픔의 하중을 봤던 곳. 그쪽으로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서야 콱 움켜잡았던 흙을 놓는다. 새들도 마지막엔 땅으로 내려온다. 죽을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 새처럼 죽기 위하여 내려온다.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종종 거리다가 입술을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다. 죽지 못하는 것들은 다 서 있다. 아름다운 듯 서 있다.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들고 정신의 땀을 흘리고 있다. 라는 시입니다. 닿고 싶은 곳. 네.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를 한 편 저희가 낭송을 해드렸네요. 자, 그러면 저희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네, 책에는 시인의 이제 에피소드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저는 제 청춘은 왜 이리 희미합니까? 라는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글의 시작은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에 관한 일화를 전하고 있어요. 위험수당까지 받고 밤늦게까지 막노동을 하고 온 젊은 시인이 스승인 최문자 시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문예지에 실린 선생님의 청춘이라는 시를 잘 읽었다고 하면서 선생님 시에서는 청춘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제 청춘은 왜 이리 희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는 대화가 실려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요즘 세대들이 그 윗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듣고 계시는 많은 청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만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고 하얗게 바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데 청춘은 파란 것만이 청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고 하얘도 괜찮고 무엇이든 그 청춘이라는 것 자체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동네 책방 책방연의 구선화 대표와 함께 최문자 시인의 사랑은 왜 밖에 서 있을까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회의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